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말이죠,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띠리리리리리 대학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그 저번에 우리 영상에 나왔었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의 내 아내를 닮은 사돈처녀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샛별이의 친척이죠. 샛별이 이모의 딸이죠. 사돈처제가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온다고 해서. 근데 또 서울에서 아산까지 오면 또 너무 멀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. 친구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왔자. 구경하고 싶다면. 아니야, 그런 걸 야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해. 솔직히 제가 오는데 좀 큰 이유가 있어요. 데릴로 오는 데 있어서. 왜요? 왜냐면 대학교 좀 구경 좀 해보고 싶고. 네. 사돈 처제까지 탑승을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 혼자 대학교를 못 가본 사람이 되기 때문에. 이단! 너가 있어 아직! 이단! 보고 싶어! 조용해요. 와, 학교다. 어머 어머 어머. 아. 와. 예쁘다. 오, 좋네. 안 되겠어. 우리 하임이 대학교 보내야겠어. 와, 지금 완전 추워 지금. 와. 어? 안녕 주혜야. 안녕 주혜야. 안녕, 오랜만이야. 우와, 와 뭐야? 예쁘다. 와, 와. 그거 있지.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거 보고 이단처럼 돼 있어. 약간 파리 같은데? 나 결심했어. 뭐? 공부하기로. 저기 사진 한번 찍어줄게. 거기 서봐. 하나, 둘. 오케이. 아니. 약간 관광지 온 것 같다. 둘이 한번 서봐, 똑바로. 느낌 비슷해.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맞았었나? 수시로 와가지고. 수시로 왔다는 건 학교 성적? 네, 네. 학교 성적으로 여기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1, 2등급? 맞지? 어, 1점 후반대. 1점 후반대? 정교 7등까지 해본. 반에서 1, 2등은 항상 했더네요. 내가 얼마 전에 장모님이 제 거 졸업사진 보다가 거기에 생활기록부가 있는 거야. 근데 다 자,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만났는데 바로 저희가 집에 출발하는 게 아닌 대학교까지 왔는데 대학로 탐방을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좋죠, 좋죠. 그래서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한번 가서 밥 먹고 네.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네. 쟤네 둘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럴까? 얘들아 나도 껴줘. 얘들아 나도 껴줘. 얘들아 나도 껴줘. 나도 우리 껴줘. 우리 둘만의 슬슬이 얘기해. 야 근데 너네 뒷모습 똑같다. 나 내 머리 따라했어. 어 뭐야 여기 또 이상한 굴목으로 들어갔네? 어 현지인자 뭘. 잠깐만 여기 이젠 또 우시라멘이라고. 맛있겠다. 덮밥도 있어? 응. 고고고. 들어가자 일단 나 춥다. 혹시 그냥 저희만 먹는 거 좀 영상 찍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네네 감사합니다. 바로 먹자. 난 이거. 근데 이거 제한 시간도 있어. 이거 아니다. 아. 방금 제가 이렇게. 원래 보통 혼자 오면은 얼마나 먹어? 하나만? 하나 먹죠. 어. 아니 오늘 데릴러 왔을 때 어땠어? 진짜 무섭네. 아 무섭다고? 아니 진짜 무섭네. 아 진짜 오셨네요. 아, 아 대학교 좀 안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.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? 학식도 먹어보고 싶고. 오늘 학식 하는데. 아 그럼 후식으로 학식 먹어볼까? 아 지금 6시 40분까지. 학식은 일찍 갔죠. 6시 반. 그럼 학교 다닐 때 아니 수능으로 여기 올라면은 몇 등급 나와야 돼? 수시랑 비슷하잖아요. 수능이 정시야 그러면? 네. 헷갈려요. 수시랑 정시랑. 얘네들이 다 잘 설명 못해서 설명해줘. 수시랑 정시. 수시가 학교 내신으로 정시가 수험 봐서 정식으로 시험 봐서 본다. 그렇게 해요. 그러면은 수능으로 보면 몇 등급 맞아야 돼? 수시랑 비슷한 것 같아. 1, 2등급. 1, 2등 올? 평균. 저 앞에서 평균. 평균? 아니 그러면 수능에서 봐봐. 그럼 1은 서울대. 그럼 맞. 그러면 1, 2, 1, 약간 이 2개의 연기 대학교? 아니, 여기까지 보고
있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수학에 똑같은 예를 들어 수학에 똑같은 1등급이어도 학교 틀린 1등급이 다 점수가 다르고 수능에서는 세계 틀려도 1등급이면 점수가 달라요. 아~ 세계 틀리면 더 점수가 높아요. 아,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올백이고 나머지 한 명이 하나 틀려. 그럼 걔는 엄청 나락이다. 네, 네, 맞아요. 아, 솔직히 외대보다 정의대가 구경도. 아, 근데 그렇게 대학교 얘기 여러분 자꾸 언급하지 마세요. 저 비밀이란 말이에요. 네, 혹시나 친구들이 알아보면 되는데. 또 그러겠지. 뭐야? 진짜? 얼굴 가리고? 이거 주인공. 아, 어, 아니라 그랬어? 그래서? 목소리가 너무 많은데? 이게 와, 기가 막힌데? 자기는 사촌 중에 여자 없지 않아? 어, 저희는 친척형들이 한 비율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2명이에요. 어머 어머 어머. 친척들. 우린 다 여자. 어. 근데 이번 설 때 안 봤잖아. 근데 원래 결혼하면 잘 못 봐. 맞아. 원래 근데 결혼하면 설 때 잘 못 봐. 아, 나도 주혜 어머니한테 인사 드려야 되는데. 아, 영상 나오신 거 보셨대? 안 보실 거예요? 아. 약간 우리 만족은 자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막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아예 안 하더라? 나는 해도 되거든? 근데 오히려 얘는 안 해. 내신으로. 그러면 따로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학교에서 근로는 하고 있는데 따로 알바하면서 시급밖에 그런 거 없어요. 여기 근처에 무슨 대학교 있어 그러면? 경희대랑 시립대. 아. 어, 그럼 막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막 부딪히고 그래? 아, 이 어깨 팡이라고 하고 부딪히는. 경희대생이야? 아, 그러던데? 뭐 연세대 뭐 어디랑 뭐 하신 분이야? 야, 네 남편 후부야. 언제 주혜야 이런 장인가? 아, 미안. 주혜는 그러면 과가 어디야? 중국. 중국?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준비하려고 공부하잖아. 그것보다 대학교 지금 공부해서 나 진짜 열심히 예쁘지로 바꾸고 살았잖아.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뭐가 달라 그러면? 그냥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.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공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. 그럼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했어? 한 시간 빼고 6시간. 대학 생활은 어때? 만족? 대만족? 와. 얘는 학원도 안 다녔대. 자유육을 안 했어. 얘는 집에서 지금 알아서 공부하고 있어. 어. 그러니까 봐봐. 할 애들이 어떻게든 한다니까? 나중에 사이가 가르치니까. 우리 집에서 삶이 어때?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가르치는 거랑 배우는 거랑 또 다르니까. 그래도 가르쳐줘. 홍보 검거 합격 못한 그러신데 왜 그걸 여기서 말하세요? 예? 따로 말씀해 주세요. 나 근데 귀봉기는 되게 좋아. 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거든? 근데 검정고시를 59.8 맞았어. 이런 거 근데 얘기해서 방금 로봇인줄. 아, 합격할 때까지? 한번 그냥 봐본 거야. 궁금해서 내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일까? 아니잖아. 그때 엄마한테 잘 보려고 검정고시 따야지 이러면서 시험 본 거잖아. 연애할 때 중졸이라고 하기에 좀 그래가지고 어머님 저 이제 검정고시로 딸 꿈이나 이러면서 그때 본 거잖아. 나무 주혜는 나 게임 대회하는 거 혹시 한번 봤어? 학교 홈페이지에 형고 얘기가 많대. 홈페이지가 아니라 커뮤니티? 어. 그때 몇 개 올라왔어. 우승했을 때 올라왔어. 뭐라고? 이거 1등 안 해봐. 근데 언니한테 책 보내주지 않았어? 여러분들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너 주변에도 다 형부 안 봐. 근데 사촌 언니 남편이라고 말 안 하는데 그냥 주변에서 자기 얘기하면 그냥 내가 부끄러워? 아니 부끄러워. 너무 나대는 거 같아. 얘가 약간 그런 거 안 좋아해. 조용조용한 스타일이구만. 티 안 내고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헐 이러면서 연락 올 수 있어. 형, 그땐 자신있게 얘기해. 응, 맞아. 이러면 되지. 나야, 형구야. 여러분. 다음부터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잘 봤습니다. 와, 추워라. 찍을게요, 여러분들. 이거 요즘 핫한 안경 아닌가? 뭔데, 이거? 야, 어떡해! 야, 웃으면 안 돼! 아, 나 이거 인스타 안 올릴 거야. 어? 왜 귀엽네. 아, 교정기 다 나오고. 기모이. 가자, 가자, 가자. 핫, 추워, 핫, 추워. 네. 자, 여러분들, 아무튼, 이렇게 또, 너무 추워서 입이 얼어버렸어. 아무튼, 여기 저희 사돈 처녀 잘 픽업했고, 이제 또 3, 4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, 저희 또 재미난 추억거리들 많이 쌓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예! 안녕! 아, 안녕.